요 앞에 내용은 기억나요? 이 앞에요? 앞에 내용 아니요 물에 가라앉았다가 올랐다가 쓰잘라진 것까지 기억나요 근데 뭐하다 쓰레기통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그 바다에서 이제 빠졌죠? 네 빠져가지고 바다에서 며칠 있다가 아 어떤 할아버지 어부가 네. 부에 그지? 할머니랑 이제 재밌게 살다가 여자로 만들었죠? 드레스를 네. 입었잖아요. 그 좀 살다가 딸이 왔다, 그지? 네. 딸이 몰라, 약간 표독스러운 애인가봐, 그지? 질투하고 그래, 엄마 아빠도 약간 무서워하고, 그지? 그래서 걔가 트럭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서 얘를 데리고 와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죠. 네. 그 다음이 이제 자 에드워드는 결국 자 엔드업을 이 단어는 솔직히 그 영영풀이에 학교 선생님이 엄청 자세하게 해줬어요 알겠어? 네. 그거 잘 챙겨보고 비교하면서 봐야 돼 자 봐봐 한번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보면 그 다음에는 안 봐도 돼 단어를 근데 처음에 볼 때 대충 보면 계속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볼 때 그 옆에다가 영영풀이 단어 딱 놓고 그 다음에 해석도 놓고 알겠어? 네. 꼼꼼히 보세요. 자, 에드워드는 결국 자, 엔드업은 결국 뭐하게 되더라? 자, 결국 앳더덤 자, 덤프에 쓰레기 더미에 있었어. 자, he lay on top of orange peel. 자, 오렌지 껍질, 커피 찌끄레기들. 자, 그 다음에 냄새 나는 베이컨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것들 쓰레기죠 그 위에 있었다 이거예요 자 이 레이는 자 뭐에 과거예요 뭐에 라이 그래 라이 레이 레인이죠 그지 그 다음에 레이 레이드 레이드고 자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라고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뭐를이 아니죠 얘는 뭐뭐를 놓다고 얘는 그냥 있다 모여 있다 이제 그거의 과거인 지금 저 레인은 요거로 쓰인 거죠 자 왜냐 과거잖아 그리고 히에 s 힌데 s가 안 붙었잖아 이제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요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 저기 여기서 뭐 풍선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저 밑에 있는 레이를 표현해서 he was laid 라고 하면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놓여 있었다 놓여졌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나방 그는 자, 가비지 더미 쓰레기 더미 꼭대기에 있었어. 자, 그리고 그래서 그는 뭐 할 수 있었다. Look up at the star. 하늘의 별을 쳐다볼 수 있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점점점 돼 있는 거를 잘 보라고 했는데 요 병렬 구조를 많이 신경 썼더라고 학교 선생님이. 자, and 다음에 얘가 동사 2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뭐 했다? 자 그들의 벼세 여기서 그들은 stars겠죠 그지? 자 별의 빛에 편안함을 뭐 찾았어 편안하다고 생각했어 이거죠? 편안함을 찾았어 자 얘가 동사 2예요 동사 1이 뭐예요? look look이죠? look 그지? 자 그러니까 뭐야 여기 was able to find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만약에 저 was랑 병렬이면 여기가 found가 되겠죠? 네. 그지?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편안함을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 이렇게 되겠지 자 in the morning 아침에 a short man 한 키 작은 남자가 came climbing 자 올라왔대 알았어? 그 무덤 그 더미로 올라왔대요 자 뭘 통해 그 쓰레기와 그런 쓰레기 더미 같은 거를 이렇게 통해서니까 이게 막 헤집고 왔다는 거지 자 he stopped 그는 멈췄어 뭐 했을 때 He was standing on top of the highest peel. 자, 가장 높은 그 쓰레기 더미 꼭대기에 서 있었을 때 멈춘 거야. 그지? 상상되죠, 머리에? 네. 자, he put his hand. 자, 그는 그의 손을 놓았어. 어디 아래에다가? His armpit, 겨드랑이 아래에다가. 자, 그리고 flat. 파닥파닥 걸었어. 그의 elbow를. 그죠?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건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파닥파닥파닥 알지? 이렇게 우리 병신같이 추웠나? 자, the man crowed loudly. 자, crowd가 뭐냐면 원래는 까마귀라는 명사로는 까마귀야. 까마귀. 그러니까 까마귀가 막 꽥꽥 거리는 걸 crowd 한 거예요.
자, 그 남자는 아주 큰 소리로 꽥꽥거렸어. 자, 그는 외쳤대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I'm honest. 자, honest가 누구야? Is king of the world. 세상의 왕인 honest야. How can I be king of the world? 내가 어떻게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자, 왜냐하면 나는 쓰레기의 왕이니까. 자, 그리고 쓰레기는 자, 뭐다? What the world is made of. 자, what은 해석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무엇이다? 뭐? 뭐라고? 이다? 이다? What? What은 해석 어떻게 해요? 무엇? 무엇 또는? 원래 관계자면서 다 같이 해주는데 왜 모르지? 뭐야? 무엇 또는? 동사예요? 왜 뭐 대답을 왜 싫어하는 거 있어? 무엇 또는? 뭐뭐하는 것! 시부럴 뭐뭐하는 것! 알겠어? 버스팅 때 뭐뭐하는 것! 자 그럼 어떻게 돼? 쓰레기는 세상이 자 be made of니까 뭐야? 뭐뭐로 이루어지다지? 자 쓰레기는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쓰레기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야. 그치? 자, what 저거 체크 잘해놓고 학교 선생님도 체크해준 부분이니까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걸 빼먹었네. 여기도 병렬을 줘죠? 자, 요 위에 그 파닥파닥거린 부분. 자, 여기 봐봐. 여기 end 있죠? 네. 자, 얘가 동사 2야. 동사 1이 뭐예요? 푸시죠 푸. 뭘 지금 고민해. 푸밖에 없는 동사가 푸밖에 없는데. 자 푸스 푸푸 푸시지 푸푸푸. 알겠어? 자 그리고 히에 S가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푸시지 그지? 그러니까 저기 플랩에 ED를 붙인 거죠 그죠? 플랩에 P 하나 더 하고 ED 붙인 거야. 자 그 다음에 하하하 이렇게 한 거죠. Therefore 그러므로 I'm honest. 난 어니스트래. 어떤 어니스트? 세상의 왕인 어니스트. 자, 그러니까 이 새끼 생각은 뭐야? 세상은 쓰레기로 이루어졌으니까 쓰레기의 왕이니까 내가 세상은 나는 왕, 세상의 왕이다 이거죠. 자, he crowed again. 그가 또다시 꽥꽥거렸어. 자, Edward was inclined to. 자, be inclined to. Be inclined to. 뭐뭐 하고 싶다 이거예요. 아, Edward 맞죠? 어니스트였지. 자, 에드워드는 뭐 하고 싶었어? Agree with honest assessment. 자, 이 honest의 평가에 동의하고 싶었어. 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오이? 자, of, 이거 of를 동격이 of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치사야. 전치사니까 뒤에 뭐 온 거예요? ing 온 거지? 네. 여기도. 자, 그 다음에 ing 앞에 얘는 뭐예요?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지? 자, 이 평가인데 어떤 평가야? 세상이 being made of garbage, 쓰레기로 이루어졌다라는 평가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동격의 어부, 어쨌든 전치사 어부예요. 여기도 잘 써놔. 자, 특히 모한 후에 자, 그의 second day at the dump. 자, 그 뭐죠? 쓰레기 더미에서 그의 두 번째 날 후에 자, 그때 뭐 했어요? A load of trash. 한 무더기의 쓰레기가 was deposit. deposit 이렇게 쌓아놓다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여기도 BEPP죠? deposit directly on top of him. 자, 그의 위로 곧바로 모여졌을 때, 쏟아졌을 때. 알겠죠? 자, 지금 그래도 얘가 쓰레기 떠오면서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좀 편안함을 느꼈잖아. 둘째 날 어떻게 한 거야? 쓰레기가 그 위로 덮친 거잖아. 그지? 네. 자, he lay there. 자, 이 lay도 아까 그거죠? 그는 거기 놓여져 있었어. 자, 여기
뭔가 우리 얼마 전에 한 거야? 뭔가 끝났는데 그죠? 콤마 PP로 이루어졌어. 그럼 뭐예요 이거? 분사? 부문이지? 산채로 모된 채. 버리가 묻다야. 산채로 묻혀 진채.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PP일 때는 앞에 뭐 생략된 거야? being 생략돼 있다고 했죠. being. 알겠어? 저거 이씨. 자, he could not see the sky. 그는 하늘을 볼 수가 없었어. 존나 낭만적인 새끼야. 그죠? 곱게 자라서 그래, 곱게 자라. 자, he could not see the stars. 그는 별을 볼 수가 없었어. He could not, could see nothing.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자, what도 나왔네요. 뭐뭐 하는 것 또는 무엇? 둘 중에 자연스러운 걸 하려고 했어. keep going. 계속 뭐뭐하게 하다죠? 자, 에드워드를 계속 나아가게 한 것은, 자, 여기서 나아가게 했다는 건 견디게 했다, 뭐 이런 말이지? 자, 에드워드를 견디게 한 것. 자,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은, 자, 얘는 얘 두 개가 동격이 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워즈를 받은 거예요. 자, 에드워드를 계속 이렇게 버티게 해줬던 것, 그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은 뭐다?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거 해서 어떻게 해서 생각하는 중이었다라고 했어? 것이었다라고 했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꼴의 관계죠. 그래서 얘는 to think라고 해도 되지. to think. 그지? 자, my hobby is to collect stamps. 내 취미는 to collect.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그럴 때 collecting으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동명사,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보어 역할. 자, 뭐 생각하는 것이었대? how he would find Lori. 그가 어떻게 의주 동의지? 자, 롤리를 발견할지. 알겠어? 에 대해 생각하는 거였어. 자, 그리고 이그잭. 자, 이그잭트. 이그잭트리. 정확히 이거라는, 이그잭트는 정확한 이런 형용사의 뜻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and 다음에 동사 2로 쓰인 거예요. 동사 1은 요 find. 알겠지? 조동사니까. 자, 그래서 이그잭트는 뭔가를 이렇게 행하다 이런 뜻이야. 그의 복수를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거야. 자, 저 롤리가 누구냐? 아까 그 딸. 딸이죠, 딸.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네, 그죠? 됐어? 아,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복수를 꿈꾸면서 지금 버티고 있었던 거지. 자, 그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그 학교 선생님이 굳이 해주진 않는데, 요 표현이 계속 나와가지고, 자, 동사, 목적어, 전치사, 신체 부위. 알겠지? 자, 이런 게 있는데, 예문을 하나만 해볼게. He caught me by the hand. 자, 그럼 이거, 그냥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그는 나를 손으로 잡았다. 그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 것 같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얘는 의미가 뭐냐면, he caught my hand. 그건 뭐야? 그는 나의 손을 잡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me the hand가 얘가 얘, 이 손은, 이 신체 부위는 얘 거야. 이해됐어요? 저거나. 왜냐면 계속 나와.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막 그렇게 설명까지는 안 해준 것 같아. 그 필기를 보면. 근데 이제 해석할 때 계속 이거 아닌가 고민할까봐 알려주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의미야? 그는 그녀를 비로 뽑은 게 아니라 그녀의 귀를 잡아버렸다. 그래,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네. 자,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구야?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가 있어요? 갑자기 나요? 모르는 사람. 그 어니스트였잖아. 어니스트. 어니스트예요? 어니스트가 그죠? 네. 아니네요. 여기 그는 에드워드네. 그죠? 지금 상상하는 거니까. 아. 에드워드는 그녀의 귀를 잡을 거야. 그죠? 아. 그리고 그는 그녀를 어디에? 쓰레기산 더비 밑에 묻을 거야. 이거잖아. 그지? 어니스트가 이제 지금 상상, 복수하는 상상. 왜? 자기가 이렇게 당했잖아. 그죠? 자, but. 자, after almost 40 days and nights. 자, 그런데 거의 40일의 밤낮이 흘러간 후에, 자, 여기 헤드 피피 시제 한번 챙겨놓고, the weight and the smell of the garbage. 자, 쓰레기의 무게와 냄새가 어디에 있는 그 위와 옆에 있는 쓰레기의 냄새와 무게가, 자, clouded. 자, cloud가 원래는 저거죠? 뭐야? 구름. 오케이? 자, 근데 여기 클라우드가 동사로 쓰였어. 그럼 뭐야? 구름이 어때요? 가리는 거지. 흐리게 하는 거죠? 에드워드의 생각을 흐리게 했어. 그치? 원래는 처음에 복수할 생각에 막 일을 갈았는데 한 40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냥 멍 때리게 된 거죠. 자, 얘 동사로 쓰였어. 자, 그리고 이렇게 한 거는 과거죠? 근데 40일이 지난 건 더 과거니까 헤드 피피. 알겠죠? 챕터 11 두 번째 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자, 그리고 곧 그는 gave up, 포기했어. give up, 포기했대. 뭐를? thinking about revenge. 자, 복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자, 그리고 give up은 항상 ing만 쓰는 거야. 여기는 투부정사 x 이렇게 하나만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병렬을 꼭 한번 낼 것 같아. 점점점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병렬을 다 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병렬 있죠? and. 자, 그리고 gave in. 자, gave in도 비슷한 뜻이에요. gave up과 give up과. 이렇게 항복했어. 이렇게 절망했어. to despair. 절망으로. 그러니까 절망에 이렇게 항복을 했다. 굴복했다. 이거죠. 자, 여기 gave in이 동사 2지? 동사 1은? 게이버업이 되는 거죠. 둘 다 과거죠. 자, it was worse, much worse. 자, 그것은 더 나빴고, 자, 비교급 앞에서 much는 뭐야? 비교급 앞에서 much? 더. 비교급이 더인데. 많이 더. 훨씬이죠, 훨씬. 강조. 알겠어? 자, 그것은 더 나빴고 훨씬 더 나빴대. 자, 뭐보다 being buried at sea. 자, 여기도 이 형태. 자, buried가 묻다야. 근데 being buried가 뭐야? 묻는 거예요? 묻힌 거예요? 묻힌 거. 묻힌 거. at sea. 바다에 묻힌 것보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시 가리키는 게 이 주변은 없지만, 그러면 이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지금 바다에 묻힌 것보다 더 나쁜 게 뭐야? 쓰레기죠. 쓰레기 더미에 묻힌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영어로 표현해라. 그러면 뭐야? being buried at garbage.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잖아. 그지? 만약에 이슬 표현하려고 하면. 자, it was worse. 그것은 더 나빴대. 자, 왜냐하면 에드워드는 이제는 다른 토끼가 되었기 때문이야. 다른 토끼. 왜요? 그전에는 어떤 토끼였어, 이 새끼? 졸라 오만하고, 그지? 좋은 집에서 잘 자라고, 그지? 그럼 이 새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지금 좀 이따 나오지만, 챕터 12 정도에 나오지만. 거만해서 그렇죠, 거만해서. 그죠?
왜? 얘 주인이 원래 이름이 뭐였지? 에블린. 에블린. 에들린인가? 에블린인가? 걔가 막 되게 좋아했는데 얘는 졸라 시큰둥 했잖아. 그지? 그래서 할머니가 째려본 거 아니야. 그지?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째려본 거 아니야. 자, 이제는 지금 뭐야? 되게 초라한 토끼가 됐잖아. 그지? 자, he couldn't say. 자, 그는 말할 수 없었어. 뭐를? How he was different.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지? 뭐가 달라졌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할 수 없었지만, he just knew. 그는 알았대요. 자, 데디아를 이거죠. He was. 그가 그렇다는 거. 자, 요 대신 뭐예요? 접속사 대시예요?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관계대명사. 자, 왜? 여기 구조상으로 어때? He was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잖아. 어, 근데 앞에 뭐가 없어? 선인사가 없네요? 그럼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얘는 접속사 대시야. 이것도 학교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했던 거야. 자, 왜? 근데 필기가 안 돼 있더라고. 자, 여기 뭐가 생략된 거예요? 앞에 내용사 Different가 생략이 된 거지. 자, 그는 단지 알았어. 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가 되는 거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말은 못하겠지만 자기는 이제 다른 토끼야. 달라졌어. 이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봐봐. He was different. 이렇게 쓰면은 맞아요.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데? 접속사 대시 되는 거지. 자, 요 상태에서 여기를 학교 시험에서 문법 문제 나온다면 what으로 고쳐낼 수 있어. what. 했지? 왜? 뒤에 지금 보어 없는 거 같고 앞에 선행사 없잖아. 그러면은 구조상으로는 what처럼 되죠? 했지? 그러니까 여기 체크 잘 해놓으세요. 학교 선생님이 이거 체크해놓은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how he was different는 뭐예요? 의, 주, 동이지, 그지? 의주동. 자,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해주는 부분은 요거 필기에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점점점점으로 돼 있는 데는 주의해서 꼼꼼히 봐라 이렇게 된 거야. 그 부분이에요. 알겠어? 그 부분 잘 해보고. 자, 그 다음 he remembered. 자, 그는 기억한다. 기억했다. 다시. 자, 펠레그리나스 스토리. 펠레그리나가 누구예요? 할머니. 할머니잖아. 에블린의 할머니. 자, 펠레그리나의 이야기. 누구에 대한? 더 프린세스에 대한. 그죠? 자, 그 프린세스가 어떤 프린세스야? 졸라 거만했던 프린세스잖아. Had loved nobody.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자, 지금 기억하는 거 과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언제 일어난 거야? 더 전에. 그러니까 그 시제. 헤드피피 썼죠. 그지? 다시 말하면 이 빨간색이 뭐라고? 빨간색이 학교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했던 데 부분이야. 이제 자, 그 다음 자, 더 위치. 위치가 마녀죠? 마녀. 자, 마녀는 turn A into B지. 그녀를 뭐로? 그 멧돼지. 그죠? 흑멧돼지로 바꿨다. 오케이? 자, 여기서 그녀가 누구예요? 공주. 공주, 공주, 그지? 공주 이름 나오나? 기억이 안 나네. 공주, 그지? 공주를, 자, 뭐로? 그 멧돼지로 바꿨잖아. 왜냐하면 그녀는, 프린세스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는 이제 그것을 이해했다. 이거지, 그지? 자, 그니까 얘는 어떻게 달라진 거야, 얘도? 아, 이제는 그 사랑이라는 거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왜? 혼자 바닷속에 있다 보니까. 또, 혼자 쓰레기더미에서 있다 보니까, 그죠? 자, he heard Pellegrina say. 자, heard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듣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각 동사고 목적어 다음에 뭐 온 거예요? 동사? 원형, 그죠? 자, 그는 펠레그리나가 말하는 걸 들었어. You disappoint me. 자, 너가 나를 실망시킨다. 이거잖아, 그치? 너는 나를 실망시켜. 이런 식으로. 기억나요? 할머니가 이렇게 째려보면서 했던 거? 왜? 왜? 그는 그녀에게 물었어. 왜? 그때는? Why do I disappoint you? 내가 왜 너를 실망시키지? 막 이렇게 거만했으니까. 그러나 그는 이제 뭐야? 그 대답을 알았다. 그 질문에 대한 또한. 그지? 왜 실망시키는지 알았죠? 왜 그래? 자기 손녀는
얘를 무진장 아끼는데 이 새끼는 할머니한테 그게 보인 거잖아. 그치? 이 새끼는 거만한 새끼라. 자, 그것은 뭐 때문이었어? He had not loved Evelyn. Evelyn이었구나. Evelyn. 그죠? 그는 Evelyn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그죠? 여기도 시제에 체크해놓고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 and now 이제 그녀는 그로부터 사라져버렸어. 가버렸어. 여기 그녀는 누구예요? 에블리. 여기 그는 요 에드워드죠? 그치? 자, 그리고 그는 이제 절대로 자, 어 뭐야? 그렇죠. 자, 지금 해볼게요. 그는 절대로 이제 그것을 올바르게 만들 수 없다죠. 그치? 자,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니까 뭐예요? 자, rightly 써요? R-I 붙여요? 아무지죠? 그리고 그냥 make it right 하면은 뭐 되돌리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리다 뭐 그런 뜻인데 지역을 했대요. 그것을 올바르게 만들 수 없었어. 그죠? 되돌릴 수 없었어. 자, 그리고 넬리와 로렌스. 넬리와 로렌스 누구예요? 그 어부. 어부와? 어부 아내. 어부 아내였죠? 어부와 어부 아내도 얘를 아껴줬잖아. 다만 남자지만 여자로 만들었을 뿐이지. 그지? 드레스를 입혔으니까. 또한 가버렸다. 자, 그는 그들을 terribly, 미칠도록 그리워했어. 그지? 자, 그는 wanted to be with him.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 이거죠. 자, the rabbit wondered. 자, 그 토끼는 궁금해했다. That was love. 그것이 사랑. 라면 그래인지 아닌지 그지 그것이 사랑인지를 궁금해했다. 아, 이게 사랑인가? 빨리 보고 싶고 이런 게 그리워하는 거 알겠어? 이게 사랑이야. 보고 싶어. 알겠어? 노홍철 알아? 노홍철 원래 노홍철하고 장윤정하고 옛날에 사귀었던 거 알아요? 잠깐 사귀었었거든. 선생님이 장윤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노홍철을 싫어해요. 노홍철 같은 인간이 막 부산스럽고 정신없고. 근데 노홍철이 장윤정이랑 사귄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기분이 되게 나빴었는데 놀러와라는 프로에서 노홍철이 딱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인정해줬었어. 그러니까 노홍철이 어떻게 해? 원래는 처음에 이제 노홍철이 장윤정하고 이제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앞에 공원에 가서도 야 윤정아 도시락 싸왔으니까 가서 밥 먹어 막 이러면서 친구처럼. 근데 노홍철이 그랬다. 어느 날 야 근데 윤종은 이상해. 네가 보고 싶어. 선생님 그걸 딱 하고 아 노홍철이 장윤정을 사랑했구나. 근데 금방 헤어졌죠. 둘이 뭐 때문에 헤어진 거. 그리고 장윤정은 지금 이제 어떤 아나운서 학교면에서 그지 잘 살고 있잖아. 애기 둘다. 애기 그 딸 이름이 뭐지? 졸라 귀여우네. 못생겼지만 귀여우네. 자, day after day passed. 자, 며칠이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에드워드는 be aware of 몸으로 알다. 자, of도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온 거야? 동명사 ing 온 거지. 자, 동명사 앞에 목적어 명사 이거 뭐예요? 의미사 주어. 알겠지? 자, 에드워드는 자, 그러면 얘는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은는이가 되어야 되죠? 시간이 passing 지나가고 있는 걸 알았어. 그죠? 자, 뭐 때문에? Because every morning, 자, 매일 아침, he could hear honest performing. 자, 여기도 지금 봐봐. hear 무슨 동사? 지각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온 거야? performing. ing1 맞죠? ing1. 그지? 자, 저기 지각 동사니까 ing5도 되고, 뭐 와도 돼요? 동사? 원형 와도 되죠? 투부정사는 못 오고 상황에 따라서는 PP가 올 수도 있고 그지? 어쨌든 ING가 온 거야. ING가 오면 약간 진행의 의미가 조금 추가된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죠? 자, 그는 어니스트. 이 어니스트가 뭐야? 쓰레기의 왕. 세계의 왕이잖아. 그지? 자, 이 세계의 왕이 his now ritual. ritual이 의식이야. 어떤 이렇게 세러머니 같은 거. 그지? 자, 그의 새벽 의식을 퍼포밍 하는 걸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야. 매일 아침. 자, 이 새끼가 매일 아침 와서 뭐예요?
돌리지. 쓰레기 더미 맨 위에 와서 이거 겨드랑이에다 손 낀 다음에 카닥카닥거리면서 뭐 하는 거야? I'm the king. 나는 세계의 왕이야. 막 이런 거잖아. 그치? 그거 하는 걸 보는 거야. 됐어요? 어. 자, 그리고 뭐해? 자, 콤마 ing 한 다음에 또 ing 나왔죠? 그죠? and ing. 그치? 자, 이거를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병렬로 본 건지, 솔직히 말하면 병렬이 아니거든? 알겠어? 이게 분사, 여기는 또 분사 부분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설명은 안 돼 있고, 어쨌든 이 ing에만 점점점이 돼 있더라고. 자,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원칙적으로 해줄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각동사 목적 ing야. 자, 근데 뭐가 끝났는데 ing 붙었죠? 그럼 이건 뭐야, 여기는? 분사? 부문이에요. 알겠지? 자, 그리, 뒤에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뭐뭐 하면서. 아니, 그리고 뭐뭐 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리고 뭐 했다? cracking and crying. 깨끗거리고, 소리를 깨끗 질렀다. 이거예요. 알겠지? 껄껄껄껄거리고. 알겠죠? 자, 뭐에 대해서? 자, 전치사네.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온 거야? 또. ing. 얜 동명사죠? king of the world. 세상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지? 자, 그래서 저기 지금 빨간색을 다 밑줄을 쳤더라고, 학교 선생님이. 그러면, 어쨌든, 얘는 쟤랑 비교하면 얘네는 뭐고? 분사고, 현재 분사. 쟤는 뭐야, 빙은? 써있잖아. 동명사. 그죠? ing 붙었지만. 이해돼? 그런 거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보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고 좀 쉽시다. 자, only one hundred eighties day at the dump. 자, 쓰레기 더미에서 100일 그리고 181번째 날에 이거지, 그지? 180일이나 있었어. 368, 6개월이나 처박혀 있었네요. 자, salvation arrived for Edward. 자, salvation은 뭐냐면 뭐죠? 구원. 알겠지? 아. 구원. 구원의 손길 할 때 구원. 알겠지? 자, 구원의 손길이 에드워드한테 도착했어. 자, 근데 어떻게? In a most unusual form. 아주 unusual. usual은 뭐야? 보통의 이거지? unusual인 게 뭐야? 특이한. 보통이 아니. 이게 특이한이죠? 자, 아주 특이한 형태로 구원의 손길이 왔대요. 자, the garbage around him. 그 주변의 쓰레기가 시프트, 막 움직였대, 이동했대. 여기서 그는 에드워드죠? 그지? 쓰레기 옆에 게다 쓰레기 누워있었잖아. 근데 이게 막 옆에 움직인 거야. 자, 그리고 그 토끼는 heard, 들었어. 어떤 소리를? 스니핑 하는 소리, 팬팅 하는 소리를. 그죠? 강아지. 스니핑 팬팅은 그거예요. 이런 소리야. 알겠죠? 자, then came the frenzied sound of digging. 자, 그리고 프렌즈가 미친 듯이 몸을 하다야. 알겠지? 미친 듯이 몸을 하다. 자, 동사로는 미친 듯이 몸을 하다인데 이 소리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PP죠. PP가 뒤에서 꾸며 앞에서 꾸며 주는 거지. 우리 브로큰 윈도우 해서 어떻게 해요? 부셔진 창문. 그럼 미친 듯이 행해지는 소리 이거죠. 그지? 뭐에? 디그 파는 거. 자, 뭔가를 파는 미친 듯한 소리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렸다 이거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도치가 된 거예요. 도치. 알겠어? 원래 문장은 요거의 원래 문장은 이거야. The frenzied sound of digging came then. 이거예요. 원래 문장. 자, 근데 뭐 이 then을 강조해 준 거야. 앞으로. 알지? 그러면서 주어랑 동사가 바뀐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선생님도 도치라고만 표시해 놓고 뭐 이렇게 점점점 그걸 안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이건 체크해 주세요. 자, the garbage shift again. 자, 쓰레기 더미가 다시 움직였어. 그리고 갑자기 미라큘러스. 미라큘, 미라큘. 아주 기적적으로 더 뷰티풀, 아름답고. 자,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뭐예요?
버터플라이 원래. 버터가 날아. 버터가 날아. 버터플라이 뭐 나비잖아, 나비. 그지? 버터플라이. 우리 나 이거 뭐야? 이제 버터플라이 한다고 그러잖아. 수영할 때 접영을. 접자가 무슨 접자야? 나비 접자잖아. 나비 접자. 모르죠? 어쨌든. 자, 근데 이 버러리는 뭐냐면 이게 산들산들 거예요.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 하는 것처럼. 이게 다 그 단어에 있어요. 자, 아름다운 아주 그 산들산들한 빛. 모에 늦은 오후에 빛이 뭐 했어요? Shone on Edward's face. 에드워드 얼굴에 비쳤다가 되는 거지. 됐어? 학원에선 자고 집에선 게임하고 씨. 이러니까 씨. 이러니까 씨. 자, 여기까지 한번 잠깐 쉴게요. 졸리면 잠깐 자. 10분이라도.